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러님 어때? 오늘은 맨즈 피지크 세계 1위 선수인 브랜든 핸드릭슨이 알려주는 최고의 케이블 등 운동 5가지의 방법과 꿀팁을 소개해볼까 해. 그가 넓은 등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하고 있는 운동들이라고 하니까 오늘 한번 봐뒀다가 전체 루틴으로 가져갔거나 일부만 자신의 루틴에 추가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아무튼 운동을 보니까 제대로 프레임을 넓히기 위해 넓게 잡고 등 상부를 조지거나 광배를 조지는 운동들이더라고. 그럼 얼른 확인하러 바로 가자. 가장 먼저 그가 추천하는 운동은 와이드 그립 케이블 로우라고 해. 브랜든이 하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과는 조금 다를 거야. 보통은 상체를 세우고 수행하지만 여기서는 앞으로 숙여서 한다고 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해서 광배의 스트레칭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라고 하네. 그리고 숙여준 상태에서는 팔과 팔꿈치는 편하게 힘을 빼주고 광배에만 텐션을 유지시켜야 하는 거고, 아무튼 스트레칭 상태에서 당길 때 너무 깊게 뒤로 빼지 말라고 하더라고. 만약 그렇게 하면 승모근의 개입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당길 때 대략 손이 무릎 위쪽이면서 팔꿈치는 몸통 옆 까지만 오게 동작을 해주면 광배로만 텐션을 유지시켜주면서 자극을 주기에 좋다고 해. 단순히 동작만 보면 거의 앉아서 하는 랫풀다운이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 아무튼 다음 두 번째 운동은 케이블 풀업이라고 하더라고. 이 운동의 장점은 수축 시에 상체를 조금 더 세워줌으로써 광배의 수축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래. 이에 대해 우측 상단의 추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궁금한 형님들은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세 번째 운동은 싱글암 케이블 로우라고 해. 이번 운동은 광배를 위한 운동인데 그립을 첫 세트에는 오버그립, 2세트에는 뉴트럴 그립, 3세트에는 언더 그립으로 잡고 한다고 하더라고.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원암으로 광배를 타겟하는 운동은 훨씬 더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면서 고립도 더 집중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극과 함께 광배근을 제대로 조지기에 좋다고 해. 이전에 러프 디젤이 항상 첫 번째로 즐겨 한다는 원암 케이블 랫풀다운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상당히 자극이 좋다고 한 거 기억나지? 만약 케이블 앞에 벤치를 두고 앉아서 당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닉 워커도 많이 하는 3드로우로 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 어쨌든 브랜드는 매 세트마다 그립을 바꿔서 광배를 세부적으로 털어주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게 있네. 그건 수축 시에 몸을 지면과 수직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게 동작하고 이완 시에는 앞으로 살짝만 숙여주면서 견갑을 빼서 광배의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이완과 수축을 제대로 해주는 거지. 그리고 동작을 할 때는 케이블을 잡고 있는 손은 없다고 생각하고 팔꿈치를 뒤로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수행해주면 자극이 더 좋다고 해. 다음 네 번째 운동은 스탠딩 와이드 그립 로우라고 해. 여기서 케이블은 어깨 위치로 세팅을 하고 수행해주면 된다는데 사실 첫 번째 운동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 않아? 아무튼 이번에는 오버그립과 언더그립으로 3세트씩 진행할 예정인데 그립마다 타겟 부위가 다르다고 해. 먼저 오버그립으로 잡고 수행하면 광배 상부 쪽과 겨드랑이 주변 근육인 대원근 쪽으로 타겟해주는 게 목적이고, 수축 시에 첫 번째 운동과는 다르게 팔꿈치를 뒤로 더 빼서 수축을 극대화해준다고 해. 그리고 언더그립으로 잡고 하면 좀 더 아래쪽으로 당기게 돼서 광배 하부를 타겟해주기에 좋다고 하더라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랫풀다운이라고 해. 이 동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건 팔꿈치를 내외전환 상태로 당기는 거래. 이렇게 하게 되면 승모근을 타겟하는 거고 광배를 타겟하고 싶으면 외회전으로 돌려서 당겨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세계 1위 선수인 브랜든 핸드릭슨에게 5가지 케이블 등 운동을 배워봤어.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이렇게 루틴으로 가져갈 때도 있는 만큼 가끔 형님들이 변화를 위해 이와 동일한 루틴으로 구성해보거나 많이 해보지 않았을 와이드 로우 등을 추가해서 운동해보면 어떨까? 아무튼 형님들이 건강하게 넓은 등발을 만들길 바라면서 오늘의 머슬아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뒤끈하도록 해.